야, 누가 나한테 생일 선물 수갑 보낸 사람 누구야? 현진영의 당근 방송 개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이 왔어요, 여러분. 사연이 왔는데 이 죄송합니다. 실명을 말했네. 그 실명 말할게요. 죄송해요. 아, 오빠 안녕하세요. 저번 주 토요일에 처음 오빠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참여해서 소통도 하고 팬카페 갈도 하고 너무 들뜬 한주였어요. 근데 어서 제일 들으셨어요. 저희 사장님이랑 이런 사람 중에 오빠 팬카페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더니 2, 3년 먹자 팬카페 가시고요. 오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뭐랄까 저희 개인생활이 불편한 기분이라고 살짝 기분이 살짝 불편해요. 직장 상사랑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해결책이 있다면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같이 저의 방송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투를 써요. 팬클럽에서 감투를 써서 이사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사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사님한테 갑질을 하는 거지. 야, 까불면 이사야, 너 까불면 너 여기 팬클럽 너 탈퇴시킨다. 그쵸? 제 생각이 맞죠?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사회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 또 열심히 하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는 겁니다. 오르막길. 아, 오르막길 안 부를게요. 예, 아씨. 잠깐 기다려요. 아, 쨍님이 이렇게 제 앨범. 근데 이거, 저기 봐. 1집 앨범 두 장이나 보내셨어요. 3집 앨범 LP로. 야, 이건 진짜 제가 없어요. 없는데 5집 앨범을 이렇게 원본하고 리패키지 이게 두개 다, 그리고 4집 앨범까지 저한테 탈덕하시려고 갖고 계신 거다 보낸 거 아니에요? 야, 누가 나한테 생일 선물 수갑 보낸 사람 누구야? 빨리 말해봐. 야, 이씨. 아, 뭐냐고, 이게. 야, 이게 뭐, 아이씨. 이거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게임, 스파이더맨.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했는데, 게임을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는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 게임하고, 여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머그컵.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옥바라지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처음 태어난 잠들던 침대가 몹시도 그리워. 신촌 플러스 빠바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한국 블루스의 역사. 1986년 신촌의 라이브 클럽 레드 체플린에서 어미노, 이정선, 김현식, 한영애, 정소영이 모여 결성을 했습니다. 보컬은 원년 멤버 세 사람을 제외하고 김동완, 김영철, 박인수, 정경화, 이은미, 강호달림 등 많은 개그 보컬을 기용하여, 그리고 멤버 대부분이 10년 이상 솔로로 활동한 슈퍼그룹이기도 합니다. 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형님, 매블쇼 현진영 대위에 모셨었고, 강호달림과 또 막역한 친한 사이고, 김현식 선배님은 먼 발치에서 뵌 적이 있는데 말도 못 걸었고, 이은미 선배님은 친한 또 선배님이고, 88년 첫 앨범 신촌블루스를 발표하는데요. 그 뛰어난 완성도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100대 명반의 23위에 차지했고요. 걸목길 접어들 때에 1989년 발표한 2집 황혼은 김현식의 소울풀한 창법이 발휘된 명반으로, 그가 부른 골목길, 지금 제가 부른 노래죠. 신촌블루스와 김현식의 대표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어민호님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사람이 그 저는 이제 정상에도 올라와 있었고 진짜 바닥도 쳐보고 그걸 사실 솔직히 한 번만 해도 될 걸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는데 올라가 있으면 항상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내려와 있으면 언제 올라갈까 조급해져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중간에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게 마음은 편하다는 거죠. 내 얘기는 좀 잘 해석해서 들어야 돼. 일단 주소가 좀 없는데 니네가 퍼즐을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 내 얘기가 부귀원명에 갈고 싫음에도 부질없는 욕심인걸. 누구든 언젠가는 바람 타고 떠밀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막 그 일부 몰상식한 권력층과 재벌가들에게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거고 어차피 아웅다웅 해봐야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살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어차피 다 사람은 바람 타고 떠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사 내용이 바뀌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이빨은 적당히 털고 노래를 그 오르막길. 야, 나도 솔직히 민망해 하면서 민망하거든. 현기증 나요. 빨리 오르막길.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새해도 저희 현진영 테레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욕발하지 여러분 저희 강금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